우리 일행이 말을 타고 3시간 만에 도착한 포탄인 빙하 지역은 몽골 알타이에서 가장 긴 빙하로 길이가 약 14km에 이릅니다. 포탄인 빙하란 이름은 19세기 후반 이 지역을 탐험한 러시아의 탐험가 겸 지리학자 그리고리 포탄인의 이름에서 왔습니다. 우리가 도착한 곳의 해발은 3870m라고 했습니다. 골짜기를 사이로 설봉과 더 넓은 빙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엄청난 규모의 계곡 빙하가 일행이 도착한 언덕의 아래로부터 아득히 멀리까지 뻗어 있습니다. 포탄인 빙하는 4,374m의 후이텐 봉을 비롯해서 인접해 있는 5개의 봉우리 아래 펼쳐져 있습니다. 봉우리는 모두 만년설로 덮여 있으며 높이도 비슷비슷합니다. 몽골인들은 이 5개의 봉우리를 타왕복두라고 부릅니다.